최대한 양파를 많이 먹기 위해서 우리 저희는 올라가는 거예요. 우퍼는 뱃맨 발로 오세요. 달빛 아래 보이고 양파 덮밥 해볼 거예요. 마늘도 같이 있으니까 양파 덮밥을 양파만 듬뿍 넣지 않고 마늘도 좀 더 넣을게요. 그리고 양도 조금 많이 넣을 거예요. 마늘을요? 네.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맛이 있어야 돼서 너무 얇지 않게 요 정도 두께감을 좀 주면서 이렇게 써는 소스를 먼저 만들어요. 소스를. 물을 한 반컵 조금 더 내려나요? 물을 잡아주고 만들어놨던 맛간장 쓸게요. 양을 지금 한 3인분? 3-4인분 정도 되거든요. 한 스푼 반? 네, 이 정도. 그럼 소스 끝인가요? 네, 소스가 끝이에요.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줄게요. 너무 썰어놨던 거라 향도 내면서. 근데 마늘도 이 속에 있는 성분들이 충분히 나오게 하려 그러면 음식을 할 때도 국을 끓일 때도 나중에 넣는 것보다 미리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. 약간 투명해지죠. 색이 투명해지면 양파를 넣는 거죠. 스테인이라 냄새가 타거든요. 그냥 프라이팬이면 괜찮아요. 그냥 프라이팬이면 네. 그런 게 없는데 스테인이라서 네. 밑에 약간 눌러요. 네. 그래서 물기만 줄게요. 최대한 양파를 많이 먹기 위해서 덮밥을 먹는 거거든요. 아마 양파 덮밥을 드셔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드셔보시지는 않았을 건데. 안 매울까요? 안 매워요. 아, 이렇게. 네, 있다. 양파도 마늘처럼, 네. 삶거나 볶거나 하게 되면 그 매운 성분이 날아가거든요. 자, 이쯤 되면 우리 만들어 놓았던 고기를 넣어줍니다. 덮밥이라서 약간 물이 좀 있어요. 물이 약간 익게 만들어요. 이때는 불을 다시 올려주고요. 우리 감자볶음 보통 하잖아요. 그거나 비슷하게 느껴지실 거예요. 기호에 따라서 고기도 넣고, 네, 뭐 소고기를 넣든 해서 드셔도 되기는 한데 웬만하면 우리는 조금 고기를 덜 먹으려고 고기를 좀 덜 먹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뭐 꼭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덜 먹어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. 고소하게 충분히 넣을게요. 그리고 끝이에요. 불을 끄고 여기에 이제 깨소금만 뿌려주면 끝!
올해 저희는 깨농사를 흑임자를 좀 많이 심었어요.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밥만 넣을까요? 덮을까요? 맛있게 보이죠? 맛있다니까요. 되게 맛있어요. 지난번 거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양가가 볶으면 맛이 그냥 볶아가지고 비빔으로 다한 거. 개똥이들 또 좋아하겠는데. 아 캠프 토요일 저녁에 이거 양파 비빔밥 해먹다. 양파 비빔밥 아니고 덮밥. 덮밥. 봐봐. 밥을 미리 해놔서 그래요. 야, 양파. 괜찮죠? 네, 양파만 이래서 꿀인데. 모르겠네. 전 이거는 진짜 최고 인기 메뉴 아닐까? 저는 이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. 맛있죠? 네.